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아, 박셀 바이어. 아,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만 1000원. 네. 20%. 41,000원에 20% 매수하셨군요. 예, 예. 아, 아, 주가가 너무 시원시원하게 움직여요.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죠? 예, 박셀 바이어가 원래 쫙 올랐다가 쫙 내렸다 그런답니까? 원래 그쵸. 예. 네. 유상증자도. 그런 주식 좋아하거든요. 아, 그런 주식 좋아해요. 예, 그런 주식 좋아합니다. 아, 이거. 아, 근데 위로 올라가면 참 좋은데. 예. 떨어지면 그, 이게 좀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게 떨어질 때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예,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저는 하나 궁금한 건, 박셀 바이어가. 네. 부도가 나거나, 박셀 바이어가 안 없어지나, 그게 궁금합니다. 아, 부도나거나 없어지지 않을까? 예. 아, 근데 부도나거나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이걸 확인하고 나셔야 되는데, 그죠? 아유, 예. 이게 지금 사고 나서 이제 물어보시니까 저도 약간, 솔직히 약간 당황스럽긴 해요. 이게 사기 전에 물론 사전적으로 이제 점검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예. 회사는 이제 예. 이 바이오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특징은 보통 실적은 대부분 안 좋아요. 그죠? 예. 보통 이제 예. 그, 빚으로 이제 그, 대출을 받고 뭐, 증자를 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해서 그렇게 네. 이제 사업에 투자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물을 내고 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자금을 회수하고 이런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적자를 기록한다고 해서 회사 뭐 상폐가 되거나 쉽게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는 최근에 보니까 유상증자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유상증자를 했다는 건 이미 한번 이제 자금 수혈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유상증 이제 만약 부도나거나 이런 회사들 같은 거 이제 파산하거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조차도 안 해요. 예.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증자를 하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일단 위험 끝났으니까. 네. 박셀바이오가 유상증자 했습니까? 지금 유상증자 뉴스가 있는데요. 지금 유상증자에서 권리락까지. 그 앞에 유상증자 한다고 빵으로 튄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볼게요. 9월 네. 19일 날. 네. 9월 20일 날이죠. 9월 20일 날 유상증자 결정을 했네요. 그죠? 유상증자 네. 결정을 했고. 자, 그리고, 9월 20일 날. 네. 빡 튄 게. 아니요. 9월 20일 날이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권리락으로 떨어졌네요. 떨어진 거지. 유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9월 20일 날. 그죠? 아, 유상증자 네. 권리락 때문에. 네, 그렇지. 떨어진 거죠. 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아, 이거 안 보셨어요? 어떻게. 예, 자, 아,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박셀바이오는 예. 회사 지금, 일단 유상증자 한번 넘겼잖아요. 괜찮으니까, 다음에 반등 올라오면, 그때 저는 파시면 돼요. 아시겠죠? 팔고 나오시면 예. 되는데, 예. 저는 근데 이렇게 좀 위험한 종목을 좀 좋아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위험한 종목을 하시는 거야, 뭐 선택에 따라서 내가 위험, 리스크를 지고 가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자기 성향인 거예요. 하지만 네. 비중이라도 좀 지금 비중보다는 좀 줄여서 하세요. 20% 말고 좀 위험한 네. 종목, 위험한 종목이라고 위험한 종목 한 방에 막 올라가면 또 그런 수익이 커지긴 하겠지만 네. 거기에서 이제 비중은 좀 작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에는 네. 이 주식이 빵 내려가다가 빵을 튕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맞아요. 이번에 올라오면 그때 잘 팔고 나오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